오늘 세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요, 변진섭의 노래 골랐습니다. 그대 내게 다시. 제가 학창 시절에 아마 고등학교 때거나 아니면 10대 후반, 20대 초반에 나온 것 같아요, 이 노래. 그대 내게 다시. 이 곡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불렀을 때는 아, 나이 노래 정말 잘해. 너무 좋아.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렀었는데, 나이를 들어서 또 다시 부르니까, 제가 이 노래를 그 리메이크 앨범에 넣으려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봤는데, 들어보니까 좋지 않아요. 제가 부른 걸 제가 들어보니까. 그래서 그냥 뺐는데, 그래도 왜잘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잖아요. 노래 가사말이 너무 좋아서 잘 불러보고 싶은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또 개인적으로 변진섭이란 가수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른 노래는 또 너무 좋아하는, 뭐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, 저 좋아하는 가수 누구누구입니다. 거기에 변진섭 씨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. 아마도 그 저의 이상형에 가깝지 않으셔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, 하지만 이분이 부른 노래만큼은 가사말과 또 그분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려서 모든 여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곡이죠. 가사도 너무 좋아요. 그대 내게 다시. 연인들이 이별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두 번째 사랑을 했다 또 이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그 이별을 할때 서로 뭔가 아, 저 사람과 나와는 잘 맞지 않는구나, 계속 갈수 있을까, 아니면은 헤어지는 게더 낫지 않을까, 사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다 결국은 이별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서 잘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. 아,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, 이렇게 했다면 그 아까운 사람을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,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후회하는 마음은 이 노래에 충분히 담겨져 있고, 또 돌아오라고 외치는 노래나 마찬가지겠죠. 그대 내게 다시.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또는 헤어지고 나서 한참 흐른 먼 날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슴속에 가득 차 있더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 순간 동안은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까? 연극을 하는 것처럼,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본인이 그극 중에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서 내가 늘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해보는 건 어떠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한참 지난 후에야 아, 그래 볼걸 그랬나, 그런 좀 후회가, 내가 너무 순진한 사랑을 했구나, 내가 너무 이렇게 내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랑을 했구나, 그런 생각.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단순한 면만 보여주지 않았을까, 그런 좀 후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이 노래 가사 들어보시면서 좀 그런 생각에 잠시 잠겨보시라고 변진섭 씨 노래 그대 내게 다시 전해드릴게요.
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?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?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수 없겠지만 겨울이 너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.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? 뒤돌아보지 말아요.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헤어졌던 순간에 긴 밤이란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맘은 이렇게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.